저는 최대진 작가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작업은 눈에 보이는 것들, 제가 보이는 방식대로 드로잉을 많이 하고, 그것들로 조각도 하고, 설치도 하고, 영상도 찍고, 예,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는 지금 파주에 예전에 있었던 미군 클럽인데, 되게 유명한 일화로는 거기서 가수 조용필이 데뷔를 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의 내용은 한국의 남한과 북한의 그 프로 복싱 매치가 있었는데, 원래 그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또 프로리그나 프로 선수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절차와 시간과 자신의 캐리어를 그렇게 만들어서 일본에서 조총련 그 소속으로 살고 있으면서 일본에서 이제 프로 권투 선수로 활동을 했던 그 북한의 권투 선수와 남한의 권투 선수가 일본 오사카에서 이제 최초로 프로복싱 대결을 벌인 장면을 제가 재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북한의 어떤 분단 상황을 되게 압축적으로 약간 상징할 수 있고 은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